황유정 파트너가 선택한 포착한 두 번째 이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여야의 의견 차이가 지속되는 가운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당선 후 첫 공식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는 발언을 했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금융투자로 5년간 5억 원의 면세를 해야 한다며 다소 완화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앞으로 금투세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금투세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금투세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뭐 많은 투자자분들은 금투세 뭐 시행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실 텐데 정치권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렸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약간 금투세 폐지 분위기로 좀 몰리는 것 같아요. 네. 어제 2024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제가 꼭 그 주식시장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오늘 전투복을 입고 왔다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중소형 쪽으로 지금 수급이 이동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소외되는, 네. 코스닥 시장 소외되는 분위기가 이어져 갔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큰손 자금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그렇죠. 우려 때문이었다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큰손 자금 규모만 해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 아닙니다. 70조가 넘습니다. 이런 이제 자금이 지금 주식시장에 계속 좀 들어와줘야지 코스닥도 시장이 유동성 자금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이번에 마련된 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아직 통과가 완전히 된 건 그렇죠. 아닙니다. 네. 말 그대로 개정안이기 때문에 2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두고서 다음 달 국무회의 기간을 거쳐서 9월 2일 이전에 정기 국회에 제출된 다음에 여야 논의 테이블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점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금투세 전면 폐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정부 쪽에서,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금투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야당 쪽에서는 금투세를 시행한다라는 의견을 아직 굽히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재명 당대표 같은 네. 경우에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워낙 반대하고 있는 여론들이 많다 보니까 이를 의식을 해서 지금 이제 금투세 과세 대상이 이제 연간 5천만 원, 그 이상부터 이제 세금을 한 20% 정도 부과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5천만 원, 1억 정도로 그러면 좀 더 증액을 하자. 그러니까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네, 지금.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자라는 네. 이야기와 또 유예하는 쪽으로 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이제 베스트한 건 당연히 이제 폐지 쪽이라고 폐지,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대표가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선출이 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치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진짜 금투세가 전면 폐지하게 된다면 이러한 큰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네네. 미칠 만한 그런 세법들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투세를 이제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라고 네. 했을 때 대신에 이제 금융 이제 증권 거래세는 좀 인하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우호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는 폐지대로 하고 증권 거래세는 거래세대로 인하를 해서 주식 시장에 자금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네.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도 당연히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이제 유입될 수 있는 유입거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배당 소득 세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한 지 얼마 되지가 네.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주 환원을 잘 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는 이 배당 소득 세율을 14% 현행 14%에서 9%로 줄여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5% 정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행보다는 이들을 보는 효과를 주주들 입장에서도 가져갈 수 있고요. 이 부분이 또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이제 기업은 기업대로 주주 환원을 해주고 주주는 주주 주주들 입장대로 장기 투자함에 있어서 배당도 배당 받으면서 갈 수 있다는 그리고 겁니다. 배당 잘 주는 기업들에 더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네, 사실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간 이유가 뭐 테슬라나 이런 정말 좋은 종목들이 주가 상승이 엄청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고배당을 주거나 분기 배당을 해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자본 환경이 더 좋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 너무 똑똑하셔서 네. 뭐 1년에 뭐 한 달에 배당 2,300 받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대요. 네. 미국 주식으로 많이 하시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주식으로도 좀 포트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금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주주 환원을 해준 네. 그런 기업들에 한해서는 촉진 세제도 신설해 주겠다고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 있는 그 주식 자금 너무 많습니다. 지금 거래 대금만 하더라도 올해 140조가 넘거든요. 해외로 빠져나간 네. 자금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국내로 끌어들이느냐가 그쵸. 관건이었는데 네. 이번에 세법 개정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현재 해외 주식을 할 때는 기본 공제액, 그러니까 시세 차익에 대해서 250만 원을 빼고 22%의 양도세를 냅니다. 그쵸. 그 이상으로 벌면 다 세금 내는 거죠. 하지만 꼼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정도의 증여세가 이제 공제가 되고요. 그쵸. 자녀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 정도가 공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증여를 해서 이 해외 주식,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테슬라 주식을 증여를 한 다음에 그 자녀나 배우자 계좌에서 매도를 하면 양도차익 소득을 받지 내지 않습니다. 줄이게 내는 거죠. 그게 좋게 얘기하면 절세인데 그쵸.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꼼수, 편법이라고 네.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다들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이제 네. 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쵸. 양도소득세 20%가 넘는 것은 아무래도 타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들이 국내도 이렇게 환경 지금 조성이 됐는데 이제 와서 해외 주식하지 말고 국내 주식하세요. 이런 걸 이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네. 지금 세제 개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통과가 진짜 된다면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시행이 된다면 증시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광규정 파트너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제 세법 개정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내 주식에서는 어쨌든 해외 주식으로 이탈되는 자금들을 좀 국내로 다시 돌리기 위한 방책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과의 시너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이 세법 개정안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종목들을 좀 볼 수 있을지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금투세가 폐지되거나 완화되게 된다면 당연히 증권주들의 실적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많은 분들이 공격 자산인 증권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로 인한 증권주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기대 감소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증권주들 이번 한 달간 그래도 괜찮았던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 분위기 영향 때문일까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우선 2분기 서학 개미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거래로 인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 그리고 여러 가지 모멘텀 속에서 최근에 증권주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일부 종목으로는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 그리고 최근 추이를 보게 된다면 시장 분위기 자체가 꺾이 이로 인해 5일 차트 선도 꺾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증권주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조정 시에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까요? 전문가는 어떠한 종목을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증권주들의 움직임을 먼저 봤는데 일단은 뭐 야당 쪽에서도 금투세 폐지나 금투세 유예 뭐 다른 방안은 여러 가지 대안을 좀 제시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 이러니까 저희가 금투세 수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뭐 증권주가 넘버원이겠죠? 네. 네. 당연히 증권주 가지고 왔고요. 예상하시다시피. 네. 예, 일단 개인 종목은 뭡니까? 투자자들이 또 가장 많은 이제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키움증권을 키움증권? 네. 가지고 왔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그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리스크가 적다는 일단 장점이 네. 있고요. 거기다가 밸류업 공시 관련해서도 가장 먼저 증권사들 중에서 적극적인 그런 포지션을 취해온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3개년 중기 주주 환원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영풍재지 미수금 사태도 겪어서 사실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억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이제 이행을 한다라고서 밝힌 점 굉장히 네.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최근에 증시가 또 올랐었기 때문에 이 위탁
매매 수수료가 또 증가하게 되면서 2분기 호실적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근래 들어서 스펙 합병 관련해서도 지금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요? 10년 만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0년 만에 네. 지금 스펙 합병 분야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득 그 이익이 생기고 있는데 스펙 합병을 통한 투자 이익과 인수자문 수수료까지 해서 이익 개선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라고 봤을 때 건당 거의 한 3억 원에서 한 4억 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꽤나 쏠쏠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성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키움증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 움직임 잠깐만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7월 중순 기점으로 해서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뭐 대형 종목들도 같이 함께 조정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금투세 관련된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거나 폐지가 되거나 했을 때 다시금 이제 거래 자금에 몰리게 된다면 더 이제 수수료가 수수료에 대한 매출 이득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월봉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거의 자산시장 폭발했었잖아요. 네. 이때 16만 원대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다시금 주가상 탄력을 붙으면 이전 정고점 구간대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을 가장 1순위로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와 함께 금투세 폐지 관련 수혜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말씀해 주셨듯이 어쨌든 증권주는 증시의 방향이랑 또 같이 가는 방향성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 분위기고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수 빠진단 말입니다. 네. 이런데 금투세 만약에 뭐 폐지가 된다 이런 이슈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투세 시행 때문에 증시 코스닥 시장 자체가 많이 좀 얼어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기대감, 기대감을 유입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저는 증권주 충분히 그런 효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키움 봤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한 종목은 간단하게 다른 증권주예요? 키움 증권은 무겁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관련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제 유안타 증권입니다. 대만 최대 그룹인 유안타 그룹의 범아시아 특화 증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모로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국민연금의 하반기 국내 주식 거래 증권사에도 지금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요. 이런 이제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2분기 실적 호조세 역시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도 기대가 되는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다양한 지금 사업 부문에서 고르게 지금 성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유한타증권 월봉 흐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월봉 흐름 보시면 2020년도 주가가 5,0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 보조 지표상의 매물대 선을 보니까 지금 한 4,400원 구간대까지는 흐름 상방으로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3,200원 선 구간대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강하게 치고 나갈 여지 있기 때문에 유한타증권 증권주 중에서 중소형주 좀 변동성을 원한다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주목해 보시.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투세 페이지에 관련된 이야기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주들 중에 유안타, 키움증권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곽유정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